요게 얘기가 돼? 거짓이 나올 때까지. 요거는 알겠어? 요거 본 적 있니? 잘해. 본 적 있어? 이게 돼 여기까지? 돼 안 돼? 안 돼? 문자는 뭐야? 이거야? 네. 문자는 두 개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지? 자, 이거 문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 이 문장은? 다섯 개. 애시 뭐야? 어디 어디에 있는 애? 맞춰봐, 뭐야? 그러니까 얘를 이루고 있는 문자 중에 몇 번째 인덱스야? 얘도 일종의 배열이야? 이거지. 뭐 나와? 이거 나오겠지. 예. 이거는? 뒤요. 처음에 배웠네? 그럼 이거는 뭐야? 두 번째 거야? 이거는? 마지막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은? 이거야. 그러면 오류 난다. 왜냐하면 얘 길이가 뭐야? 길이. 1, 2, 3, 4, 5. 5잖아. 근데 인덱스는 뭐부터 몇 가지야? 4까지. 마지막 거 하려면 뭐 빼줘야 돼? 마이너스. 2 흔히? 뭔지 알겠지? 첫 번째 거가 이걸로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거가 뭘로 끝나? 이로 끝나면 감싸여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잖아. 그러면은 이걸 제거한다고. 이것도 모르겠지. 근데 우리 자바스크립트 배웠는데 기억나잖아. 서브스트링 가로 얘기하는 우리 자바스크립트는 배웠어. 이거 잘 봐. 뭐 나와? 같이 하면 뭐 나와? 맞춰봐. 안녕. 이게 뭔지 이해해? 서스링이? 처음 봐? 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프로그래머스를 여러분 풀어야 돼.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거예요? 서브가 뭐야? 하위. 이게 뭐겠어? 0번째 인덱스부터 2 전까지야. 이해돼? 여기가 0이잖아. 1이지. 2지. 그럼 뭐 나와? 0만 나오지. 왜냐면 0부터 뭐라고? 2 전까지 0, 1, 2니까 이해돼? 요거는? 0, 그치 0이지 0. 여기부터 2 전까지 몇 개 나와? 하나 더. 그렇지. 나와 그렇지. 왜냐면 여기부터 뭐야? 여기 전까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 전까지니까 없는 거야. 이해돼? 네.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맞춰봐. 이 칸 뭐 나올까? 0, 1, 2, 3이지. 여기부터 뒤에 입력 안 하면 뭐다? 그냥 끝까지. 이해되니? 이 칸 뭐 나올까? 아, 네. 그럼 이 칸 뭐 나올까? 0, 1, 2, 3. 이해돼?
잘 모르겠지. 이게 뭐라고 했어? 시작이 남았잖아. 이게 뭐라고 했어? 끝이. 근데 끝이 없어. 그럼 뭐야? 끝까지야. 2네? 1이 어디까지야? 여기지. 그럼 여기서 딱히 안정해주면? 끝까지 가는 거야. 2네? 네. 그러면 안녕과 하세요 나누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뭐 써야 돼? 맨 처음 0, 0. 그 다음에 2. 그 다음 하세요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0. 그냥 2만 쓰면 돼. 그건 정답인데 그냥 2는 여기까지? 네. 그럼 하를 기준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인덱스 여기 어떻게 하면 돼? 하를 기준으로 왜 더하기 1인지 알겠어? 얘를 기준으로 나눴잖아. 근데 하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요거 처음 봤어? 이거 배웠잖아. 그치? 요거는 기억나지? 근데 이런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머스 자바스크립트를 한 5분 풀어도 아니야 진짜. 진짜 예전에 이거를 나중에 보여드리. 아무튼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입문 다시 풀어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이게 대단한 거에서 막히는 게 아니야. 코딩은 뭐다? 그냥 암기 과목이야. 그냥 이게 암기가 안 돼서, 암기가 안 되면 그냥 좀 덜한 거야. 암기로. 이게 뭐겠어? 인덱스가 뭐야? 방 번호지. 하라는 녀석이 어디 살아? 1번 방? 2번 방? 3번 방이 아니지?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지. 네. 누구의 인덱스라는 거야? 하의 인덱스. 하의 인덱스가 몇 번이야? 2번. 여기 뭐 들어가? 2.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2. 0부터 2까지니까? 0은 여기까지 나오겠지. 네. 그럼 이거는 뭐 나와? 3이겠지. 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럼 세로 하면 어떻게 돼? 세를 기준으로? 따닥 이렇게 되겠지. 얘는 세 개 배운 거야. 인덱스 오브랑 이거랑 변하지. 그 다음에 그거 배웠어? 그거? 이렇게 하면 뭐 나올 것 같아? 아까 배웠잖아. 마이너스 나오는 거야. 알겠지?